네, 안녕하세요. 정설입니다. 자, 서울 동부권 개발 이슈가 요즘 핫한 지역입니다. 동부권 일대 다양한 교통 호재들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뉴타운들, 또 재개발 사업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이 지도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옛날 모습이에요. 뭐 옛날 모습인데, 지금 이런 지역들, 이 투자 포인트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역을 투자, 뭐 재개발이나 또는 어떤 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요. 이 현장만 봤을 때 그냥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제일 먼저 기준을 따진 게 뭐냐면 도로를 많이 봅니다. 도로가 차량이 뭐 일방통행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차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차가 못 들어오는 길에 집들이 있다. 아, 그러면 재개발 최고겠죠. 노후도나 접근성, 도로 접근성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요. 차가 주차가 돼 있죠. 주차가 양쪽에 좀 돼 있고 가운데 또 차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로드뷰로 갖고 오긴 했는데 양쪽에 차가 있고 차가 지나가고 건물 상태도 보면요. 뭐 90년대 보통 건축물인데 깨끗해요. 건물도 상당히 좀 깨끗한 부분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 여기 개발이 과연 빠르게 될 것인가 또는 아 지금 당장은 개발이 안 될 것인가 자 아마 지금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개발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이 화면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 날 기준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공고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951호인데 공고가 뭐냐면 모아타운 대산지 선정의 자치구 공모 변경 공고.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자, 변경 공고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층 주거지로서 재개발이 어렵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주택이나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한 자치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자치구 즉 서울의 자치구마다 이 모아타운 중에서 재개발 어렵고 노후 불량 주택의 기반 시설이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 자치구한테 이런 공고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좀 모아타운 더 활성화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옆에 보면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들에서 주민 제한 신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 기준을 보면요.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노후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 예전에 우리가 재개발하면 우리가 66% 뭐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50% 결국은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커트라인이. 노후도가 50%니까 새 건물들이 있어도 노후도 있는 건물들이 50% 이상만 된다고 하면 모아타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같이 공문 안에 공고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공모 개요도 보면요. 공모 공고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그래서 25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신청을 하는데 재개발 노후 뭐 저층 주거지 정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전체 면적 3만 제곱 10만 제곱 미만인 경우가 이제 중요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노후도는 50% 이상인 경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50%만 넘으면 모아타운에 대한 지정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서울의 자치구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아타운이 무조건 다 되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겠죠.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이 모아타운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모아타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을 봤을 때 노후도가 좀 있는 것 같죠? 이제 여러분 눈에 봤을 때는 자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이 모아타운을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좀 깨끗하고 도로도 넓다. 자 과연 이거는 뭐 나중에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될 수도 있겠죠? 자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아까보다는 아마 지금 개발하신다는 분들이 저 분위기가 좀 많은데요. 자 이 개발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면요. 갑자기 바뀌었죠? 장희동에 있는 어떤 특정 단지의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어떤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또 지금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야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모아타운도 어려울 것 같다. 또는 모아타운 될 것 같지만 재개발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있는 그대로 로드뷰에서 이 장면을 그대로 위치 연두만 바꾼 겁니다. 과거의 모습을 제가 갖고 왔고 우리가 로드뷰를 통해서 거리뷰를 통해서 현재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 우리 임의대로 우리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아까 노후도나 안쪽에 분명히 도로가 있었지만 안쪽에서 노후도가 심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입지가 상당히 역에서 가깝거나 탄탄한 지역들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반지 바뀌었는데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즉 이런 완성된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런 낡은 주택이나 또는 이 인근에 뭐 빌라가 될 수도 있겠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서 향후에 최고의 뭐 메리트인 거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입니다. 레미안 퍼스트 하이인데 이 레미안 퍼스트 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까 모습 그렸죠. 아까 그 그대로 모습이 동네가 바뀐 지역인데 이 지역이 20년 11월 3일날 준공이 나왔습니다. 준공이 나와서 이제 한 이제 3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자, 84제곱이 현재 지금 9억 5천 10억대 거의 다 10억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이 지금 장이 퍼스트하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뭐 레미안 장이 포레카운티처럼 여기 삼성 라인이 하고 왼쪽에는 꿈의 숲 아이파크가 잡고 있고 뭐 코오로 하늘채 같은 경우는 작은 단지는 예전에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지금 퍼스트하이하고 포레카운티 특히 퍼스트하이 같은 경우하고 뭐 아이파크는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죠. 광운대 역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과거 옛날 모습들이 바뀐 모습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봤을 때는 이런 예전에 보면 옛날 그 모습이 있겠죠. 로드맵을 갖고 거리를 보지 않더라도 지도를 보더라도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내가 이런 식의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아파트 거래가를 10억대라고 하면 아 내가 얼마 정도 투자했을 때 앞으로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투자의 포인트고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